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응원해주리 응원해주리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그 여섯 절에 정말 기독교에 우리와 만난 하나님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가 다른 의무와 또 명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우리 모두들의 인생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잘 깨닫게 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 한 걸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의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세 가지 점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한 사도 부르심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말씀들이 쓰여진 의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이 복음이라 하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며 또 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는 그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이 부르심의 단어는 약 700번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집회에 초대를 하거나 모여라 할 때 콜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적용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라. 그 모임에 여호와께서 출현하시니 여호와께서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그 모임이 성회인 것을 알고 참석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너희 모두는 알아야 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 사도로 임명하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져 부르심과는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져 사도의 역할을 하기로 헌신된 자들에게 너는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대의 관리로서 모든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을 결단을 하였기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도다 하나님의 택정함 구별되어져서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증거를 삼도록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아니고 아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여 그로 인한 고통이나 능력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는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면 바로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는 육신적인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실천하는 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들어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음임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이 시간에 깨달아 언제나 마음의 평강의 복음을 축복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평등하신지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시게 우리 모든 인간을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평등 사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의 직위와 직분과 너의 가진 것에 다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 주시는 사명에 충성하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언제나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이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되심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의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영과 육을 동시에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제 직접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실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의문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하는 우리들의 의심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세상의 상식과 나 자신의 자아에 갇혀 사는 우리들에게 마치 바른 판단 같으나 인간의 가장 약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하나님이요 복음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사 이 단어를 통하여 육신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죄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새 생명이란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육신적 심령에서 벗어나 영적인 심령으로 변화되는 새 생명, 즉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는 생명이 된다는 선언입니다.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세상의 통치자로 오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영임을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거듭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전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감당케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복음 전파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생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이제 타지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복음 전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얼마라도 주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착하고 잘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잘 됐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박 장로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요즘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꼭 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말을 못하면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돈을 주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부르심에 대한 감사를 행위로 바르게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음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말고 God bless you. God loves you.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사도직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율법적 의무만을 강조합니다. 십일조를 강조합니다. 성수주의를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 강조된 그러나 믿음으로 깨닫는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모여서 오직 율법적 의무를 주입시키면서 헌금이나 강요하고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의 세뇌를 하게 되는 믿음의 성도는 교회를 떠나고 온 지도자들이 교회 짓는 일에 몰두하여 수년이 지나고 나면 그 형성된 재산이 누구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시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정성껏 헌금을 들여서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선한 일 같은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없음을 언제나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할 일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자세가 바른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부르심과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로 거저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이다 하는 그 순종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자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음이다. 이 불변의 진리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자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상을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참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삶이 풍성하여지며 감사가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한 택한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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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